임진한 프로님이 강추하는 임진한의 아이언, 우리 요넥스 이존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 최고급 아이언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 또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가볍게 거리가 많이 날아간다. 그래서 뭐 남드라는 시스템, 그다음 나노매트릭이라고 해서 이 샤프트의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이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. 그리고 포피스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정말 길이도 짧고 그 다음에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7번 아이언이 26도, 근데 26도면 굉장히 공이 낮게 가야 되지만 공도 엄청나게 뜨는 그런 성능을 보여줬던 아이언이었죠. 그래서 지금 7번 아이언을 들고 있는데 쭉 치게 되면 지금 부드럽게 툭 쳐봤거든요. 그랬더니 이게 한 190, 한 3 정도 나오고요.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데 제가 때려야 되는 시점에 와서 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. 채가 들어와요. 그래서 뭐 정말 세게 치면 뭐 한 200 가까이도 가는 이제 그런 아이언이지만 지금 한 195 정도가 나오잖아요. 진짜 여러분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이언이 하나 등장을 해요. 쭉 쳤죠. 그래서 한 190에서 200 사이를 날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, 좀 세게 치면 한 205 정도 나오는 아이언이었습니다. 오늘 그 로얄 요넥스에서 출시한 로얄 이존과 더불어서, 사실 로얄 이존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거의 300만 원 약간 밑에 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이고 고가고 좀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이 녀석이 바로 이존 GT라는 아이언입니다. 똑같이 26도로 세팅이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스틸 아이언으로 되어 있고, 그 다음에 샤프트는 그 요넥스에서 별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NS 프로 네오가 꽂혀 있습니다. 근데 구성이 보통 제가 이제 여러분께 비거리 아이언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지만 6번부터 세팅이 되잖아요. 근데 요넥스는 이 두 개 모두 다 5번 아이언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5번 22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, 여러분께 뭐 지금도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1위인 FF247은 5번 아이언이 별도로 구매를 하는 거지만, 이 로얄 이존이나 아니면은 이존 GT 같은 경우는 5번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고요. 그리고 5, 6, 7, 8, 9, P, 그 다음에 A가 있고, 중간에 AS 클럽이 있고, A, 그 다음에 S가 있는데, AS 클럽을 뺐어요. 그래서 AS 클럽이 필요한 분들만 별도로 구입을 해라 해서, 이 온오프와 요넥스는 이 기본 세팅, 기본 구성을 좀 달리 했습니다. 로얄 이존 같은 경우는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보이고 있어요. 팔 아이언이. 그런데 이 녀석은 100만 원보다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. 8개 아이언. 근데 심지어 제가 쳐보게 되면 지금 NS 프로 950 네오 샤프트, 이제 지금 레귤러 샤프트가 꽂혀 있는데, 자 봅니다. 돼 있을 때 쳤을 때요. 비거리 아이언이 26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리가 이제 뭐 190 정도에서 시작을 해요. 또 그리고 클럽이 뭐 스틸 아이언이니까 굉장히 잘 떨어지죠. 그리고 제가 그라파이트와 달리 조금 세게 칠 수가 있어요. 지금도 한 196 정도. 또 세게 쳐서 막 휘둘러도 들어옵니다. 그리고 제가 드로우를 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안정되게 지금 드로우 존으로 들어오고 있고요. 무게감이 아무래도 뭐 43g짜리하고 95g짜리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만, 그 제가 스윙을 할 때 이쯤에서 채가 떨어지겠구나 하면 그때 와 있어요. 그래서 그냥 뭔가 그 아유 너 지금 오고 있니? 이런 것보다는 나는 칠 테니까 빨리 와 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정직하다는 거예요. 두 개 다 지금 거의 195에서 200m 정도를 나가주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, 글쎄요, 일반적으로 샷을 할 때 난 7번 아이언이 한 120도 안 나가는 것 같아요.
이제 그런 분들, 그리고 한 60세가 넘어서 힘이 아주 확연히 떨어진 분들은 그냥 이 클럽에만 의존을 해도 공이 너무 세게 튀어나가니까, 아이고,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공이 세게 튀어나가고 탄력이 팍팍팍 느껴지니까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,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. 이 로얄 이존에 비해서, 로얄 이존은 임진환 프로님이 쓰고 계신 아이언이고, 이존 GT는 김효주 선수가 약간 이 클럽에서 좀 손을 봐서 그 피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클럽입니다. 그러니까 현역 선수가 쓰고 있는 클럽, 현역 최고의 교습가가 사용하고 있는 클럽이 이제 양쪽에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, 무조건 비거리 아이언이지만 컨트롤이 되고 높이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정말 압도적으로 돋보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 옥스윙몰에서도 뭐 우리 통합 멤버십 분들에게는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여러분께 그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